식용으로 키우는 이런 작물들 같은 경우에 벌레가 있나 없나 그걸 알려면, 물론 이제 눈으로 보이죠. 이렇게 잎을 갉아먹는 거, 구멍 뚫리기 시작하면 벌레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있나 없나 이렇게 애들이 먹고 똥을 싸요. 그러면 이렇게 똥이 보이거든요. 여기도 있죠. 어디냐. 먹고 똥을 쌉니다. 이 보시면 여기도 있죠. 이렇게 똥, 녀석들이 똥을 쌉니다. 요거를, 요게 보이기 시작하면, 요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작아요. 이렇게 벌레들이 똥 싸는 거예요. 근데 어제 제가 무당벌레 보여드렸죠. 무당벌레가, 역시 자연은 무당벌레, 이게 알에서 나온 무당벌레, 말하자면 애벌레예요. 요게 크면 이제 무당벌레가 되는 거거든요. 이 무당벌레 애기도 하루에 한 50마리에서 100마리, 많게는 뭐 300마리, 200마리 정도, 300마리 정도 진딧물이나 뭐 이런 해충들을 잡아먹어요. 왔네요. 네, 이 녀석이 아마 이 정도 지금 아욱, 물론 여기 있는 해충들을 몽땅 다 잡아먹지는 못하겠죠. 근데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해 줄 정도로, 이 한 마리가 밸런스 유지할 정도로 아마 활약을 해줄 걸로 생각합니다. 우려낸, 담배꽁초 우려낸 물 뿌리는 것보다 이 녀석 한 마리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. 호박은 원래는 이렇게 이 새로 난 줄기 여기에서 벌써 꽃이 피려고 노랗게 지금 있는데, 이 새로 난 줄기에 있는 요런 애들은 따줘야 돼요. 왜냐면 이 녀석들이 너무 밑에서 커버리면 이런 이렇게 줄기 뻗어나가고 있죠. 이런 줄기 뻗어나가는 게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가질 못해요. 그래서 원래 밑에 있는 애들은 따줍니다. 네. 여기서는 사실 호박이 달리기가 힘들거든요. 여기도 벌레 똥이 묻어있네요. 네. 이렇게 따주고, 여기도 이렇게 따주고, 여기도 땄죠. 네, 따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쭉 뻗어나가는데 효과가 있습니다. 아, 오늘 아침 너 잘 자라서 무당벌레로 커라. 열심히 잘 자라다오.